수조에 물고기만 들어간다는 편견은 버려라. 공기를 최대한 차단하는 워터 에이징 방식으로 닭고기를 숙성. 신선도를 살려 부드러움을 극대화시켰다네요. 여기서 끝이 아닙니다. 최상의 신선도를 위해 매일 새벽 신선한 닭고기를 공수받는 것은 기본. 도착하자마자 수조에 넣어 보관한다는데 기본적으로 재료가 좋고 벌써부터 맛있어 보이는 건 제 착각이겠죠? 아, 얘는 어디서 와요? 아, 춘천에서 오는 국내산 닭다리살이에요. 입질이 연하고 쫀득쫀득하고 맛있어요. 30시간 정도 숙성하고 바로바로 수비를 해요. 30시간 워터에이징한 닭고기는요, 더욱 부드러운 식감을 위해 칼집을 내주면 준비 끝! 이렇게 하루 손질하는 닭고기의 양만 해도 40kg이 넘는답니다. 양이 어마어마한데요? 닭고기가 준비됐다면 맛있게 구워줄 차례! 혹시 모를 잡내를 위해 고추기름에 먼저 구워준 후 양념을 부어 마저 익혀준다는데, 안 그래도 부드러운 닭다리살에 워터에이징 숙성까지 더해줘 극강의 맛을 보여준답니다. 그 맛이 어떠냐면요, 한 입 먹어도 웃음 폭발. 이 절로 나온대요. 진짜 입에 한번 넣어보고 싶다. 아, 맛있다. 쫄깃쫄깃하고 탱탱하고 육즙도 많은 것 같아요. 입에 넣으니까 부드럽게 이렇게 차를 녹는 느낌? 그렇게 맵지도 않고 남녀노소 다 좋아하는 그런 맛입니다. 제가 매운탕 이런 국물은 되게 안 좋아하거든요. 또 그런데 여기는 자꾸 숟가락이 가요. 맛있어요. 숟가락을 멈출 수 없는 국물 비법 당연히 알아봐야죠. 양념장도 좀 다른가 봐요. 국물의 핵심, 양념에 들어갈 맛간장을 먼저 만들어주는데요. 들어가는 재료만 12가지입니다. 야, 이미 재료만으로 상다리가 부러지겠어. 양념에 들어가는 간장을 끓일 건데요, 매운맛하고 단맛을 좀 내려고 같이 끓여요. 양파, 파, 배, 그다음에 약재가 조금 들어가요. 감초 같은 경우는 약간 천연 단맛이, 설탕 단맛하고 좀 틀려요. 둥글레는 좀 구수한 맛을 내기 위해서 넣고, 황기도 마찬가지고, 그다음에 이제 그 감칠맛을 내려고. 다양한 감칠맛을 위한 한약재들은 면보에 싸준 후 냄비로 투하. 여기에 칼칼함을 위해 고추를 담가둔 간장을 부어 끓여주면 된답니다. 사실 여기에 더 들어가는 게 있는데. 비밀인가? 뭐가 들어가는데요? 얘기해줘야 되나? 꼭 저러시더라. 얘기할 거. 노랗고 둥글고. 갑자기 또 퀴즈의 시간이에요. 귀인데 열대지방 살아. 뭘까요? 바나나 아니에요? 바나나? 두리안이죠. 땡. 두리안까지 갈 일이. 이거야 바로. 뭐지? 그건 바로 바나나와 파인애플. 맛간장에 이 두 과일이 들어가는 이유가 있다는데요. 아, 그러네요. 파인애플이나 바나나는 열을 만나면 단맛이 더 올라오거든. 얘는 산도가 강해서 다른 거랑 만났을 때, 고기류 만났을 때 중화시키는 작용도 좀 있고, 연하게. 과일로 연육작용. 간장에 잘 녹아들 수 있게 바나나는 반으로 잘라 넣어주고요. 파인애플 또한 조각조각 잘라 넣어 팔팔 끓여주면 대박집만의 맛간장 완성입니다. 맛간장 하나 만드는데 들어가는 재료만 총 14가지! 정말 대단합니다. 근데 양념 만들긴 아직 끝나지 않았는데 이건 닭발 아니에요? 닭발이 같이 들어가요? 이건 양념 만들 때 기본 베이스로 양념에 들어가요? 닭발에서 나오는 뼈하고 콜라겐 맛이 우리 닭 요리할 때, 닭갈비를 하니까 닭 요리할 때 들어가면 훨씬 더 맛있거든요. 콜라겐이 나올 때까지 한 3시간 정도 끓여요. 닭발의 감칠맛을 살려주기 위해 4년 동안 간수를 뺀 소금과 후추, 소주를 함께 넣어 푹 구워주면 양념의 육수 완성입니다. 양념 육수가 준비됐다면 드디어 본격적으로 양념을 만들 차례인데, 치킨 스톡 만든 거랑 간장 끓인 거랑 해서 믹스해가지고 마지막 이제 작업하는 거예요. 총 14가지 재료가 들어간 맛간장부터 3시간 넘게 구운 닭발 육수에 고춧가루, 다진 마늘 등 총 7가지 재료를 넣고 섞어주면 먹어도 먹어도 질리지 않는 물닭갈비 양념 완성입니다.